정면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런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이런 착용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 깔끔하죠? 이거랑 아이폰 11 프로랑 딱 가지고 다니면 딱 깔맞춤. 거기다 초록 색깔 옷 입고.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개성 넘치고 실용성 있는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저번에도 에코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에코 제품입니다. 에코 비토닉 네, SOAP라고 해가지고 소프라고 부르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색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린이잖아요. 그런데 이 색상뿐만이 아니라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 그리고 화이트, 코랄, 그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그린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에 들어간 블루투스 칩셋 같은 경우는 AB153이라는 칩셋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도 역시 블루투스 5.0을 지원한다라고 해요. 이 칩셋의 특징 같은 경우는 좌우 유닛이 각각 디바이스에 물려가지고 멀티캐스트가 지원하는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칩셋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따로 메인이 없는 네, 그런 메인이 없는 유닛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뜯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스를 열면 네, 이렇게 아담하게 생긴 네, 무게도 되게 가볍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습니다. 네, 이걸 열게 되면 이렇게 유닛이 각각 있는데 이 유닛 같은 경우는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 책택으로 사운드도 풍부하다라고 해요. 보면 에코 제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이런 유닛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품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닛은 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스티커를 떼는 순간 네, 바로 실시간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실제로 사용할 때 제가 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방수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다. IPX5 등급을 받은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비가 오면서 사용은 못하지만 간단하게 땀을 흘리거나 여기에서 막 이물질이 생기거나 네, 그랬을 때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오토페어링을 지원해요. 그래서 스티커를 떼는 순간 바로 이제 연결이 진행이 되고 사용할 때는 그냥 끼고 사용을 하다가 끝날 때는 그냥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블루투스가 끊어주고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충전 크레들 제가 되게 가볍다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가볍거든요. 크기도 아담하고. 근데 크레들 용량이 500mAh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닛이 한 4회 정도 충전이 돼요. 그래서 총 한 25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 네, 그런 제품입니다. 충전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크레들 충전 시간이. 그리고 이쪽 뒤쪽 보시면 네, 충전 방식은 타입 C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들 무게도 가벼운 것 뿐만이 아니라 유닛도 진짜 가볍거든요. 그래서 유닛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4.6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귀에 끼고 있으면 귀가 좀 편하네요. 무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열리는 방식은 이렇게 약간 그 느낌이죠. 이렇게 착 닫히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빼는데도 문제가 없는 네. 그리고 이 끈 같은 게 약간 그 감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끈 감성. 이어서 액세서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를 열게 되면 네,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조작 방식에 대해서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타입C로 된 네,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귓구멍 크기에 따라서 네, 이어팁을 교체할 수 있도록 크기별로 네, 이어팁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쪽 유닛에 컨트롤하는 유닛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방법이 네, 버튼식입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터치했을 때 네, 그때 막 조작되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식으로 각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버튼식이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터치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차라리 물리적인 버튼이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실이
네, 그런 어시스턴트를 부를 수가 있는데 부르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이 버튼을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동작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을 굳이 만질 필요가 없이 이거 가지고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딱 보면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재질도 약간 그 맨들맨들하면서 무광 제품 있잖아요. 그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네, 그래가지고 손에 착 감기는 게 오, 이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외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서 실제로 성능이 괜찮은지 네, 그걸 알아봐야겠죠? 네, 역시 이것도 제가 핸드폰에 연결을 해보고 노래를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통화 품질도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거는 네, 이렇게 리무브 미라고 써있죠? 요거를 떼줘요. 요렇게. 그 다음에 옆에도 요렇게 떼줘요. 요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크레들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닫았다가 열면 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요걸 빼서 귀에 장착을 해줍니다. 여기 아래쪽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끼시면 되고 그냥 크레들 열었을 때 왼쪽이 왼쪽 거고 오른쪽이 오른쪽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끼는 거는 귀에 걸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쪽은 반시계겠죠?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꽂았을 때 정면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런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이런 착용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 깔끔하죠? 이거랑 아이폰 11 프로랑 딱 가지고 다니면 딱 깔맞춤. 거기다 초록 색깔 옷 입고. 자,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를 또 잡아봐야겠죠? 아, 저 막 Z 플립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블루투스를 잡는 건 아닙니다.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에프코 소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결할 거냐고 네, 이렇게 물어보죠? 네,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양쪽에서 커넥티드라고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돼요. 일단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게 되고 이 이어폰은 어떤 느낌이냐 이거랑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재생이 됩니다. 소리가 듣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튀지도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가지고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하실 때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 본인 핸드폰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변화하는지 네, 그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네, 통화 품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통화를 했고 네, 이걸 지금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현재 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전체적으로 블루투스 제품들이 통화 품질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굳이 에어팟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도 개인적으로 신제품이어가지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네, 비토닉 소프 제품의 네, 통화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음을 하면서 네,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소리를 중점적으로 들을지 아니면 통화 품질을 할지 아니면 둘 다 골고루 선택을 할지 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 리뷰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네, 끝났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통화를 한 거를 한번 듣고 왔는데 네, 통화 품질이 상대방한테 목소리가 되게 잘 전달이 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특화돼서 좀 더 강조돼서 전달되어지는 느낌? 막 주변이 엄청 조용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제 목소리가 되게 잘 전달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랑 성능 그리고 통화 품질까지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고민해보시고 제가 여러가지 지금 다 까발리면서 이렇게 리뷰를 진행했으니까 이거 보고 제가 이번 리뷰를 통해서 이 제품의 성능까지 그 다음에 통화 품질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보고
천천히 판단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 못한 점, 궁금한 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테스트 후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